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눈화장 할 때 이것만은 절대 안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니까 조금 더 쉬워지더라고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 진짜 여러분 두고두고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요 한 끗 차이가 지속력이랑 전체적인 메이크업 그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메모 메모 저장 저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오랜만에 약간 꿀팁 가득한 꿀아랑 느낌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 베이스 잘 먹으려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와 저 이거 놓치고 있었는데 너무 좋아요, 저 이거 진짜 까먹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라는 이런 찐 반응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그 영상과 조금 비슷하게 가지고 와 봤는데요. 제가 또 나름 좀 19살, 20살 때부터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열심히 일도 해보고 아직까지도 좀 간간이 일도 해보고 그런 저의 뭔가 N년차 짬밥을 이용을 해가지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눈화장할 때 이것만은 절대 안 한다. 눈화장할 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꿀팁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꿀팁 진짜 탈탈탈 털어가지고 소개를 해보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일단 눈화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진짜 눈화장이 어려운 이유들은 진짜 다양할 것 같아요. 제 눈 모양을 모르겠어요. 눈화장만 하면 번져요. 어떻게 해야지 맞는 눈화장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양할 것 같아서 이거를 뭔가 한 영상에서 다 풀어내기는 너무 길 것 같고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조금 짧게 짧게 꿀팁 위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눈화장이 어려운 이유는 우선 내 눈 모양을 파악하지 못해서겠죠. 눈 모양은 진짜 다양한 거 아시죠? 무쌍, 유쌍, 겉쌍, 눈홀이 들어간 눈, 눈홀이 나온 눈 진짜 다양한데 이런 눈 모양은 어떻게 정확하게 캐치를 하냐면 뭐 나랑 비슷한 유튜버 분을 구독하고 눈화장을 어떻게 하는지 캡처를 해본다든지 또 다른 예로는 나랑 비슷한 눈 모양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의 눈 사진을 캡처하고 분석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저도 약간 속상에 눈두덩이 살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저랑 비슷한 연예인 분들이나 저랑 비슷한 분들의 눈 사진을 열심히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예쁜 눈 모양이 나올 수 있을지 이제 분석을 많이 해봤고요. 여기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저한테 메이크업을 가르쳐주셨던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이 가장 사람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눈 모양은 아몬드형 눈 모양이야 라고 해주셨어요. 눈동자 가운데 부분 가장 높았다가 눈꼬리로 갈수록 약간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내려간 눈 모양이거든요. 그 눈 모양을 생각을 해두시고 내가 채울 부분 채우고 지울 부분 지우고 길게 뺄 부분 빼면 조금 더 메이크업을 할 때 쉬워져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도 메이크업을 지우면 약간 꼬막눈에 눈꼬리가 약간 올라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제가 아몬드형으로 눈 모양을 차곡차곡차곡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니까 조금 더 쉬워지더라고요. 약간 아몬드를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예인분들의 사진을 놓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한다면 조금 더 쉽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꿀팁을 알려드리고요. 이게 하나 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눈 모양도 중요하지만 눈썹과 눈의 거리감도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메이크업을 배울 때 진짜 많이 혼나고 중요하게 배웠던 부분이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였어요. 저는 눈과 눈썹 사이가 약간 먼 편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야 되냐? 눈썹을 조금 아래로 내려그린다든지 속눈썹을 바짝 올려가지고 눈썹과 눈 사이를 좁게 만들어준다든지 눈 위쪽으로 섀도우가 올라오게끔 메이크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감이 좁아지기 때문에 더 꽉 차 보이는 이목구비를 만들 수가 있는 게 꿀팁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썹을 약간 위쪽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애교살 쪽 아래쪽으로 강조를 해주는 게 거리감을 조금 더 벌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메이크업을 해보니까 눈과 눈썹 사이가 좁으신 분들이 메이크업하기가 조금 더 어려웠어요. 약간 답답해 보이는 인상감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감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메이크업을 해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메이크업할 때 편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눈 모양 체크 꿀팁이었고요. 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눈화장 할 때 이것만은 절대 안 한다. 저는 파데 쿠션을 눈에 직접적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메이크업을 배우다 보면 피부가 두께가 다 다른 걸 배워요. 이게 볼 쪽 부분은 피부가 두껍다 보니까 쿠션을 먼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퍼트리는 거거든요, 바깥쪽으로. 그리고
이마 쪽도 약간 중간의 두께감을 가져와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툭툭툭 두드려서 약간 이렇게 블렌딩 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피부가 어디가 얇냐면 턱끝, 코, 눈두덩이 이쪽이 피부가 얇아요. 약간 어딘지 알겠죠? 입체적으로 올라오는 이 부분. 피부가 얇은데 이 위에다가 파운데이션, 쿠션을 직접적으로 올리게 되면 피부가 쉽게 들뜨고 약간 뱉어내고 이게 안정감 있게 못 올라가거든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눈두덩이는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주냐면 진짜 남은 양으로 그냥 진짜 약간 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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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질 이렇게만 메이크업을 해줍니다. 절대 직접적으로 쿠션을 올리지 않아요. 특히 두드리는 짓은 절대 안 해요. 왜냐면 두드리는 거는 올리고 쌓는 느낌이고 문질러주는 거는 약간 걷어내는 느낌이잖아요. 문질문질해서 톤만 잡아주지 절대 이거를 막 쌓고 위에다가 올리고 이렇게 막 덮고 절대 안 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했다면 제가 이것만은 절대 안 한다. 바로 섀도우를 올리지 않습니다. 제가 특히나 눈이 엄청 예민하고 얇아서 절대 바로 섀도우를 올리지 않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수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강조를 똑같이 했었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쿠션이나 파데는 기본적으로 약간 유분 베이스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유분기가 올라오고 이 유분기 때문에 크리즈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유분기 못 잡으면 크리즈 현상 생기고 눈화장 번지고 아이라이너 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기초공사를 탄탄히 해줘야 되는데 그 기초공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파우더예요. 제가 이 파우더는 메이크업 베이스 때부터 진짜 엄청 엄청 강조를 했는데 저 파우더 여기다가 진짜 꼼꼼하게 바르거든요. 이 약간 점막 바로 위쪽까지도 파우더를 엄청 엄청 꼼꼼히 발라줘요. 그렇게 해줘야지만 화장이 덜 번지고 위에 섀도우가 깨끗이 올라가요. 기본 바탕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파우더다. 진짜 파우더는 여러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는 퍼프로 두드리냐? Nope! 무조건 브러쉬로 세심하게 잡아주는데요. 진짜 가로 방향으로 세심하게 쓸어주고 언더도 세심하게 쓸어줘요. 이 앞머리서부터 눈 끝까지 그리고 눈썹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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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쓸어줘요. 그렇게 해서 세심하게 유분기를 잡아줘야지 애교살까지도 잘 번지지가 않거든요. 꼭 유분기는 브러쉬로 세심하게 잡아줘라. 파우더 브러쉬 말고 이렇게 세심한 브러쉬로 꼼꼼하게 잡아줘야지만 유분기가 올라오지 않는다. 이건 진짜 여러분 두고두고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파우더도 추천을 해보자면 제가 진짜 제일 잘 쓰는 거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고 요즘에 외출용이나 간단하게 또 잘 쓰는 거는 지베르니의 밀착 세팅 팩트.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휴대성 때문에 외출용으로는 쓰고 있지만 뽀송뽀송하게 잘 잡아줘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챕터. 아, 언니 바로 섀도우 올려야죠 라고 하는데요. No! 절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섀도우 하기 전에 뷰러 해줘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저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 과정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잘 알고 있지만 귀찮아서 안 하는 과정이라서 저도 반성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반성하면서 이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 얼굴 할 때는 귀찮아서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일하러 나갈 때는 꼭 뷰러 먼저 해주는데요. 이 점막 사이사이에 속눈썹이 아래로 쳐져 있으면 섀도우가 깨끗하게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아이라인을 그릴 때도 점막 사이사이 깨끗하게 메꿀 수가 없거든요. 파우더 처리까지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뷰러 해주세요. 요 한 끗 차이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지속력이랑 전체적인 메이크업 그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아, 나도 잘 안 하지만 여러분 파우더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꼭 뷰러 해주기 잊지 말기. 여러분들도 약속, 저도 약속, 우리 함께 약속. 제가 잘 쓰는 뷰러가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시쉐이도.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정도 못 버리는 제품이다. 이건 진짜 대체 불가능이다. 이거 정말 잘 쓰고요. 또 하나 잘 쓰는 거는 이거 루나 뷰러거든요. 전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이 루나 뷰러가 진짜 짱짱하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또 하나 요즘 정말 영업하는 거는 필리밀리. 요거는 히팅 뷰러라고 해가지고 속눈썹이 시간 지났을 때 금방 처지거나 약간
약간 직모이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거 써주면 진짜 좋아요. 요 세 가지 뷰러를 가장 페이보릿으로 잘 쓰고 있고요. 아, 여기서 진짜 꿀팁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진짜 이 영상을 보는 몰랑이 분들한테 알려드리자면, 뷰러 하고 난 다음에 파우더 처리 살짝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그 속눈썹에도 유분기가 있거든요? 그 유분기까지도 한 번 더 싹 잡아주니까 마스카라가 진짜 깔끔하게 올라가면서도 잘 안 지워지고 안 처진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꿀팁이니까요. 여러분 메모 메모 저장 저장.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다음 꿀팁은 섀도우 칠할 때도 방향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처음 메이크업 배울 때부터 지금까지 꼭 실천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화장할 때 방향을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어떻게 칠하시나요? 그냥 이렇게 칠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칠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브러쉬 눕혀가지고 가로 방향으로만 쓸어주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피부 결에도 똑같이 방향이 있잖아요. 눈에도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대로 쓸어줘야지 블렌딩이 진짜 잘 돼요. 약간 그 미묘한 차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블렌딩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한 끗 한 끗 차이가 그 나중에 보면 엄청난 퀄리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거 피카소 207번A 요걸 정말 잘 쓰거든요. 요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몇 년째 꾸준히 애용하는 브러쉬라서 요거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눈 화장할 때 이것만은 절대 안 한다. 진짜 진짜 끝장이다. 끝이다 하는 거는 바로 마스카라예요. 어?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언니 마스카라 하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calm down 진정하시고요. 마스카라 하긴 하는데요. 저 그냥은 절대 안 해요. 저 항상 베이스 픽서 써주고 해요. 그냥 진짜 급할 때 빼고는 항상 거의 모든 영상에서 이거 에뛰드의 닥터 마스카라 픽서 항상 사용을 하거든요. 두 가지도 제 컨디션에 따라서 써줄 정도로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파운데이션 깔아주기 전에는 화장 잘 먹을 수 있도록 프라이머까지 깔아주는데 왜 마스카라 할 때는 아무것도 안 깔아요? 눈화장이 잘 번진다, 마스카라가 잘 번진다 그러면 여러분 베이스를 잘 안 깔아서요 여러분. 베이스를 잘 깔아줘야 되는데요. 저는 근데 다른 베이스 못 쓰겠고 에뛰드가 제일 좋더라고요. 에뛰드도 두 가지 써주는데 빨강색이랑 파랑색. 빨강색은 좀 짱짱하게 고정할 때, 파랑색은 좀 길어 보이고 싶을 때 써주는데요. 언더에는 요만한 애가 또 없더라고요. 지베르니의 밀착 센서티브. 이거는 제가 올영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언더가 진짜 세심하게 한올 한올 내려줄 때는 요게 찰떡이었고 이거 제가 웨딩 메이크업 할 때 샵에서도 이거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오! 역시 다들 공감하는구나. 니만 내면 똑같은 매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지베르니까지 추천을 드려봅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이번 영상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했을 만한 영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동안 눈화장이 잘 번지고 눈화장이 어려셨던 분들은 이번에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